네, CNBC 시청자들이 직접 제작하는 광주 전남 시민 기자단 뉴스입니다. 코로나19로 장거리 가을 여행이 부담스럽다면 가볍게 주변 산책은 어떨까요? 가을을 맞은 각하저수지에 정규석 시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코로나19로 답답했던 일상이 1단계로 변화한 가운데 시민들이 광주 북구 각화동 시화문화마을에 있는 각화저수지를 찾아 자연을 즐기고 있습니다. 무등산을 타고 내려온 물줄기가 각화저수지로 흘러들고 있는데요. 저수지에 담긴 물이 주변 산을 담아내고 도피소생 건물을 흉내내어 물 위에 그린 그림에 바람이 잉어 비늘 같은 잔물결 무늬를 덧칠합니다. 새 파이프로 만들어진 둥근 터널 주변에는 늦게 핀 능사화가 남아서 꽃자랑을 하고 있고 산책길 옆 두둑에는 꽃잎을 주름치마처럼 접어 닭볕살 같은 붉은 맨드라미가 눈길을 끕니다. 보랏빛 나팔꽃과 함께 나팔꽃 모양의 작은 분홍 꽃이 화살나무를 감고 오르며 피었는데요. 화살나무 옆에선 율무가 씨앗을 단단하게 익히고 있습니다. 저수지를 빙 둘러 마련된 나무대 끝길에는 시민들이 산책을 즐기는데요. 엄마와 함께 나온 아이는 귀여운 모습을 취하며 즐거워합니다. 생각에 잠긴 시민 앞에는 잔잔한 저수지 물이 고요함을 유지해 시민의 마음을 다독입니다. 저수지 주변은 일부 짧은 구간을 제외하고 높낮이가 없는 평길이라 노약자들도 쉽게 걸을 수 있는 산책길인데요. 흙을 밟으며 걸을 수 있는 대나무 숲길에는 사철 푸른 대나무가 시민들에게 희망을 잃지 말고 꿋꿋하게 버티라고 응원하는 듯 합니다. 무등산에서 무돌길을 타고 각하저수지로 내려오는 등산객도 보이는데요. 이곳은 무돌길과 만나는 곳입니다. 산책길을 걷던 시민들이 팔각정에서 쉬는데요. 팔각정에서는 제2순환도로 중간에 있는 각하대교가 손에 잡힐 듯 가깝습니다. 물과 산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서 산책도 즐길 수 있는 각하저수지 수변공원에서 CNBC 시민기자 정규석입니다.